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전혀 그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단어가 한 문맥과 한 문장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술이라는 용어와 성령이라는 용어가 한 문장 안에 등장을 하죠. 우선 그 의미와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술의 오해는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안 해보셨어요? 해봐서 아실 겁니다. 우선 술에 관한 오해가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성령에 관한 오해가 굉장히 큽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익숙해 있고 자주 사용하는 신앙의 용어나 단어, 개념만큼 뜻밖의 오도된 경우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저분 성령 충만하다. 아,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 그 이면에는 사실 자기 마음에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그 개념과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알고 쓰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 같아요. 오늘 이 본문도 짧지만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담아진 술의 의미,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술을 금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술이 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와 함께 등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오셨는데 잘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술과 성령이 한 문장 안에 등장을 하는 것은 각각 수식하는 동사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또 성령 충만하라. 여기에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이라는 동사가 그 헬라 단어의 어의적 뿌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충만이라는 용어와 또는 취한다는 용어가 도대체 뭘 드러내고 싶을까? 우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술의 양이 이 목구멍 여기까지 차가지고 꼴딱꼴딱해서 술이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술은 절대 양 때문에 취하질 않아요. 술은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이라는 화학성분이 술을 타고 몸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아 들어가서 마비시키는 현장이 어딘가 하면 여기 이제 의사분들 여러 계실 텐데 중추신경입니다. 또는 대뇌신경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그 중추신경이 우리 몸속에서 해주는 역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최고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균형과 분별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술이 우리 몸속에 흘러들어가면 제일 먼저 거기를 장악을 해요. 다른 말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술이 완전히 취해서, 다시 말해서 지배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개. 과한 말 아닙니다. 딱 개가 됩니다. 인사불성이 돼요. 세상에 맨정신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서 그 부분이 딱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그때부터 개가 됩니다. 뭐 지나가다가 전봇대 붙들고 이상한 짓들 하고
뿐만 아니에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한 5년을 다녔어요. 뭐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불량스러워 보이진 않죠? 예. 가정 형편 때문에 고1 때 한번 자퇴를 하고 고3 때 한번 휴학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동생들하고 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 옆에 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맨 끄트머리에 가서 늘 앉곤 했습니다. 한날은 교실 앞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선생님이 전학생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멀리서 봐도 애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한쪽 눈이 껌껌해요. 보니까는 이 눈까지 덮어진 채 이 검은 점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한 눈에 얼마나 좀 이상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뒤에 이제 끝에 앉아가지고 괴이한 놈이 하나 왔구나 싶었는데, 야, 이 대전에서 올라온 전학원 김아무개다. 사이들 좋게 지내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자, 어디 빈자리 없냐? 송택은 너 비었지? 너 저기 가서 앉아. 졸진지 이제 짝이 됐어요. 전학 온 지 한 3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 아침부터 이 녀석이 뭔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어요. 이 자식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전학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녀석이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저를 놀리는 노래예요. 제가 성이 송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몇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송아지, 송사리, 송충이, 송장. 근데 이 녀석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제 성을 빗대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학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동생뻘 될 것 같아서, 하지 마라. 처음엔 온유하고 겸손하게 좋게 말했어요. 하지 마라.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마.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이제 애들 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만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버렸어요. 야, 얼룩소 하지 마. 그랬어요. 범. 폭발이 된 거예요. 이 둘이 매점 뒤에 가서 크게 싸웠어요. 크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녀석도 나이가 저하고 똑같아요. 아주 풍파가 많았던 친구예요. 알고 보니까 이 신체적인 그 결함 때문에 항상 그 이런 놀림을 당하고 또 그냥 싸우고 학교를 또 옮겨야 되고 이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정화까지는 안 맞고 그 싸운 걸 하필 학교, 그때는 우리 교련 시간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교련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이 둘이 이제 정화건 안 당하고 일주일 동안 근신 처분을 받았는데, 도서실에서 일주일 동안 교실로 못 들어가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반성문. 애들이 무슨 반성할 게 그렇게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아침에 출석해가지고 끌쩍끌쩍 몇 자 적어놓고는 앉아서 이제 둘이 지나온 사연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냐. 친하게 지냈어요.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한날은 학교를 안 와요. 얘가 왜 학교를 안 올까? 점심시간 다 지나서 뒷문이 열리더니 살살 기어서 한 놈이 들어오는데 제 짝이에요. 근데 모자를 꾹 눌러 쓴 채로 와서 옆에 앉아요. 그래서 너 왜 늦었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묻지 말래요. 막 모자 벗어 교실에 왔으면 그랬더니 내비두래요. 그래서 모자를 확 벗겼어요. 벗겼더니 이쪽은 원래 까맸고 여기 딱 균형을 맞춰 갖고 왔어요. 양쪽에. 너 왜 그랬냐? 맞았냐? 싸웠냐?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제 학교 다 수업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같이 가면서 꼬셔서 사정을 물어봤더니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전날 자기 동네에 짝사랑하는, 그것도 여대생, 고등학생 주제의 여대생을 짝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여대생들이 70년대는 이 빵떡 모자에다가 꼭지 달린 베레모를 많이들 쓰고 다녔어요.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니는 홍대 미대를 다니는 여학생을 가슴에 불을 붙여가지고 짝사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무슨 핸드폰이 있기랍니까? 무슨 삐삐가 있기랍니까? 유일한 소통수단이 종이에 쪽지를 적어가지고 직접 전달해주고 도망가는 수단 외에는 없었어요. 골목에 기다렸다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한쪽 눈 시커먼 애가 쪽지를 주곤 가고 하니 그 여학생이 나올리 만무죠? 나왔냐? 그러니까 안 나왔대요. 나 같아도 안 나오겠다.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빵집, 그 덕수궁 앞에서 그 빵집 거기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한 세 번을 건너줬는데 대답도 없더래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너무 속이 타가지고 그 10대 후반대 20대 요럴 때는 정말 열정만 있고 무모할 때 아닙니까? 밥도 못 먹고 있다가 빈속에 그만 그 두꺼비표 사이다라 그러나요? 뭐 에? 그때 있었어요. 진짜 또 사이다인 줄 알라. 그거를 한 병을 털어놓고 그것도 빈속에다가 자전거를 끌고 뒤에다가 휘발유통을 실었어요. 불 지른다고. 그럼 그 여자 집을 찾아간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는 발길로 문을 뻥 질르면서 어서 또 주워들은 식비는 있어가지고 시한수를 냅다 소리를 질렀대요. 야! 나와! 꽃이 있어. 나비가 날아드는데 누가 말려? 나와! 이 문이 나무 문이었는데 삐그덕 하고 열리더니 두 빠가 나왔대요. 아빠하고 오빠. 그래서 멱살을 제펴가지고 마당에 끌려 들어가서 정말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뒤지게 맞고 딱 균형을 맞춰가지고 늦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친구가 맨정신에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친구가 아니에요. 뭐가 가능하게 해요? 술. 술에는 무슨 힘이 있어요? 장악하고 그 사람을 모든 인격과 이성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이 성경의 짧은 한 문장 속에 술과 성령이 동시에 쓰여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술 금지를 배울 때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첫째,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건강이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 차원에서 건덕에도 안 좋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같은 거 먹어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금주를 배웠어요. 저희 그 어릴 때 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차원이라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한 잔씩 하세요. 괜찮아요. 강사가 하라는데. 제가 이찬순 목사님 앞에 책임질게요. 그런데 우리가 금주를 해야 되는 더 높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 간단하고 낮은 차원의 기준이라면 한 잔씩 하시라니까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높은 명분이 걸린 싸움인데 즉 이런 뜻입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가 하면 술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지배하는 힘이 있고 주도하는 힘이 있고 장악하는 힘이 있어요. 여기 청년들 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로 값주고 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오직 누구에게만 둬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만 그 지배권을 놔야 됩니다. 아멘. 이 고백의 싸움 때문에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윤리적인, 도덕적인 건강의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놓인 인생인가. 누구의 지배 아래 놓인 인생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이 주도되어 있고 지배되어 있고, 그분께만 내 인생을 주도케 하고 지배케 하겠다는 고백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술 문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요 오래전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개강 수련회를 한 두 차례 인도했는데 이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집회가 다 끝나고 그 학생 하나가 제 숙소로 찾아왔어요. 그럼 그 학생은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일 거 아니에요. 똑똑똑 문을 두들겨요. 들어오세요. 학생 하나가 들어왔어요. 웬일이냐?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질문이 있어서 좀 찾아뵙습니다. 그래, 앉아라. 뭔데? 목사님, 맥주는 그래도 요즘 세태에 거의 이제 음료수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 똑바로 앉아. 제가 좀 애들한테는 좀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합니다. 야, 이놈아, 네 눈에는 맥주가 숭늉으로 보이냐? 어? 너, 내가 맥주 하면 넌 복창한다, 술. 자, 맥주. 해요, 빨리. 맥주. 맥주. 맥주가 숭늉입니까? 숭늉이에요? 음료수에요? 술입니다. 맥주 술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런 작은 문제 같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슬슬슬 양보하고 허물기 시작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교회 중직자들 맥주 한 잔 정도, 여자들 남녀 가릴 것 없이 아주 쉽게,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이라면 하세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고백이 걸린 싸움이에요? 신앙 고백이 걸린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이것을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싸움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하다. 매우 자연스러운 문맥 같고, 또 어디 가든지 술 얘기가 나오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방탕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단어들을 국어 사전적 의미로만 달랑 외워가지고 이해를 갖고 있으면 성경 전체 문맥에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또는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 의미 분석이, 어의적 해석이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서도 이 방탕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자나 쫓아다니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말은 뜻밖에도 어떤 개념과 동의어인가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낭비하다, 허비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방탕이라는 말을 빼고 허비라는 말로 단어를 바꾸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18절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허비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술 취하는 게 왜 낭비하는 것이고 왜 허비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낭비가 뭐예요? 허비가 뭐예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아주 압축해서 정확하게 정의한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자, 신명기서 1장을 띄워주세요. 1장 2절. 자, 여러분 그 화면에 나와 있죠?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세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율법을 수여받은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어디를 지나? 세일산을 지나 어디까지? 이 코스를 지도로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이건 정확하게 무슨 코스인가 하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도착지인 호렙산에서부터 가나안 바로 직전 목적지까지입니다. 직선 거리로 며칠 길이면 들어가요? 열 하루 길이면 들어가요. 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자, 앞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예요? 무슨 신자예요? 재신자입니다. 이렇게 쓰죠? 다시 신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명기서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와 중첩된 기록이 많아요. 반복되는 기록이 많아요. 왜? 구속사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삶을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기록했다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자, 1장 2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2절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직선 거리로 열 하루만 들어가는 길인데, 3절 보세요.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자, 제가 첫째 주일날 설교 전에 서론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배열도 또 하나의 내용이다.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왜 2절 3절을 이렇게 이때어 놨을까요? 열 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바로 이런 대목을 놓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 기자가 왜 이걸 슬쩍 이렇게 맞대어 놨을까요? 여기에는 문자로 써 있지 않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우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인생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게 낭비예요. 그게 허비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씩 돌아다녔을까요? 어째서? 왜? 왜? 그들의 지분거렸던, 헤매였던, 방황했던 낭비된 시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불순종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불순종이 있었어요.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시간들을 불순종의 세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낭비하는 시간이고 허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본문.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낭비하는 것이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내 인생을,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의 지배 아래만 두란 얘기예요? 성령님의 지배 아래만 두란 얘기예요. 그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표현이 술 취하지 말라. 왜? 술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이걸 가장 메시지화 할 수 있는 속성이 뭐예요?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 기독교인들 현실을 들여다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대학 문화만 해도 애들이 술 먹으려고 기다렸다가 입학하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아주 떡이 돼가지고 말이죠. 동아리 MT 할 것 없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이 강력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당에 수천 교회가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왜 찾아오셨어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옳게 살자고 이곳에 모였을 겁니다. 맞죠? 여기에는 많은 또 지난 교회에서 아픔을 겪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메시지 속에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 인생 속에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이런 작은 내 신앙 고백의 싸움 문제서부터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의 문제는 윤리나 도덕적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예요. 신앙 고백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만큼 잘못 오도된 경우들이 없습니다. 성령운동이 오순절 계통으로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성령의 백이람은 그중에 10 내지는 20 정도만 편향적으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갈수록 오히려 시험이 들어. 상처가 돼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성령 충만하지 말고 좀 성깔이나 곱게 굴지.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구역예배, 교회마다 구역예배가 있죠. 요즘들은 방학들을 하셨겠지만은 구역예배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 뭡니까? 집사님 기도 제목 뭡니까? 물어봐요. 근데 한 집사님이 보통 구역장은 이 성령 충만한 유해 권사님들이 주로 합니다. 뭐 그분들은 벌써 이 태도부터가 열나고 불나고 달라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집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우, 권사님 저는요, 기도 제목이고 자시고 간에 요즘 성경도 읽기 싫고요. 아유, 어떤데 교회도 나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 소리 나오자마자 떨어지자마자 바로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응? 집사님, 김 집사님, 무슨 소리야? 성경을 읽기 싫다고 그럴수록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럴수록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교회도 나가기 싫다는 사람한테 에? 거기다 대고 그럴수록 예배 드려야 되고. 물론 중심은 이해를 해요. 중심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김 집사님, 집사님, 나 집사님만한테는 집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생각나는 게 소주밖에 생각 안 나더라.
그러면 상대방이 더 은혜를 받아. 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권사님도 정말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래야 그 소주를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대가리 꼬리 다 잘라놓고 야 오늘 그 강사가 소주 먹어도 된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편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 거기다 대고 반 죽여놔 말씀의 이름으로.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눈치가 빨라요 느려요. 빠꼬미들이죠. 눈치가 얼마나 빨라. 아하, 이 교회에서는 이런 등신 같은 소리 했다간 완전히 짱구되는 분위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면을 씁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어, 김 집사님 요즘 어때? 할렐루야. 싹. 그때부터 2층 집을 짓고 살아요. 정확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가 의인의 단체가 돼버렸어요. 예? 주님이 주신 말씀의 칼로 어느 놈 걸려봐라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와서 무슨 짓들을 하냐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얘기해야 맞아요? 아, 저 여기도 좀 아픈 것 같고요. 여기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이래야 맞는데 저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전부 다 이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분위기가 됐느냐? 성령 충만이라 이름으로 어디 여지를 오히려 없애버렸어요. 자기 잣대나 자기 신앙의 색깔이나 분위기에 안 들어오면 다 반 죽이는 거 그냥. 예? 어디 집사가 그런 소리를 내? 그럴수록 말씀 읽어야지. 성경 읽기도 싫다는 사람한테 대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5장을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지금 전부 아홉 가지 덕목이 어떤 능력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까? 다시 얘기해 보세요. 능력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성령 충만이 우린 전부 다 생각이 능력적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일단 뭐가 뭐 힘이 한 거라도 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은 기본이고 그래서 한때는 방언 연습시키는 인간들이 있었어. 방언을 연습한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해봤어요. 20대 초반에 그거 좀 한번 아그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하고 싶어서 연습해봤는데 혀가 마비됩니다. 혀가. 응? 할렐루야 몇 번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성령 충만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성령 충만의 아홉 가지 열매가 능력에 관한 거예요? 인격에 관한 거예요? 전부 대인용이란 말이에요. 대인용.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이 열매라는 이 영어 단어는 복수로 돼야 맞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온유한데 자비하진 않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한 인격 속에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맺어야 될 덕목이다 그 말이.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덕목을 제일 첫 자리에 구현하고 실현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오늘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이 뭘로 결론이 납니까?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맞죠? 자, 그런데 이 복종의 첫 번째 현장 어디예요? 22절. 저하고 교독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시작. 계속해서 그 다음에 25절은 제가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쭉 내려가서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에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또 종들아 상전들아 전부. 자, 앞을 보세요. 성령 충만의 복종의 순종의 첫 번째 현장이 교회입니까? 회사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이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덕목을 첫 번째로 연습하고 실현하고 구현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빠는 교회에선 충만한데 가정에선 아니야. 이건 가짜예요. 이건 정직하게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장이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전부 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휴가들을 가족별로 떠나실 겁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이제 휴가를 떠나다 보면 정말 천둥칠 일이 많습니다. 열나고 불날 일이 많아요. 이걸 연습하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휴가.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름. 그것이 휴가의 현장에서 구현되고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간단한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놓인 인생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표현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내가 철저히 전 인생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만 놓겠다는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술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 아름다운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 말씀 붙잡도록 복주십니다.